행안부 장관이 또 해외에 나갔습니다. 행정망 장애가 있어서 엄청난 국민의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또 해외에 나갔습니다.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갔다고 합니다. 이상민 장관이 해외에 나간 뒤에도 또 업무 행정망 장애가 있었습니다. 22일에는 주민등록 등본 발급에 문제가 있어서 장애가 개선되었었고 이상민 장관은 21일에 출국했습니다. 도대체 행안부 장관은 장관 일을 하는 겁니까? 대통령 따라가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? 대통령은 왜 행안부 장관을 데려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언론 브리핑도 차관한테 넘기고 국회 행안위 질의에도 나와지지 않고 차관한테 넘겼습니다. 장관은 대통령 따라 해외에 가버리고 왜 차관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